안녕하세요. 써리온 살롱의 혜빈입니다. 오늘은 혼자 사용하기 편리한 헬로우 버블 염색약으로 연출해보도록 할 건데요. 컬러는 걸스데이 소진의 컬러로 유명한 더스티 애쉬로 사용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쉽고 예쁜 컬러 체인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갑과 비닐볼을 착용하시고요. 일제와 이제를 혼합을 할 건데요. 손상도를 조금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앰플더 창가에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번 정도 섞어주세요. 이렇게 샴푸하듯이 골고루 발라주시면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두피에 면모재가 닿지 않도록 시술해주세요. 도포를 하고 20분 정도 방치 후에 샴푸를 하고 올게요. 이렇게 예쁜 컬러가 완성되었는데요. 더스티 컬러는 올 가을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애쉬 그레이 컬러입니다. 걸스데이 소진의 풍성한 웨이브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아이롱으로 웨이브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색상으로 나눌 건데요. 귀 위 지점 그리고 이마 위 지점으로 한 번에 나눌 거예요. 맨 처음에 네이플부터 웨이브를 고개를 기울이고 45도 각도로 간격을 두고 말아줍니다. 오히려 높은 온도로 빨리 빼는 것이 손상도도 적고 웨이브도 예쁘게 걸린답니다. 오랫동안 컬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과 컬링을 함께 할 수 있는 컬링 에센스 2X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사이사이에 도포를 해준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홀딩력이 있어서 컬을 잘 잡아줍니다. 미장센 퍼펙트 스테이지 뮤비 속의 소진님을 따라해보았는데요. 더스티 애쉬 컬러와 컬링 에센스 2X와 함께하는 헤어 연출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여러분도 손쉽게 집에서 연출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써리온 살롱의 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